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를 서둘러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갑자기 어디 가세요? 지금 뭐 저쪽 방파제에 오늘 사석 싣고 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노는 사람들이 차가 주차를 시켜놨네. 그럼 공사 현장에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작업이 늦어질까 마음이 다급해진 김학수 팀장이 경적을 올려보지만 꼼짝도 않는데요. 아, 왜 폭풍이 다시 나오면 되지. 답답한 마음에 볼멘 소리도 해봅니다. 아저씨! 안에 텐트 계세요? 예, 우리 차 들어옵니다. 덤프차. 아니, 저 막아놨는데 차가 들어오셨네. 저 앞에 우리 바리게이트 치놓고 나갔는데 차 지금 차가 지금 들어오니까 차도 덤프차 들어오. 조심스레 사람들을 깨워보지만 영 신통치 않은데요. 일어나셔야 돼요. 차 좀 빼주셔야 되는데요.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사장님, 텐트 안 해요. 결국 전화를 꺼내듭니다. 네, 차 엄청 있어. 빨리 빼주셔야 되겠다. 예예. 예. 우리 동네 분이 오시니까. 부지런히 달리십시오. 부지런히. 많이 있어요. 한번 20차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실어보십시오. 이어서 커다란 돌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방파제 끝을 두부라 그러거든요. 두부 쪽에 피복석을 짜가지고 파도가 왔을 때 우리가 두부 쪽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작업하는 쪽이 두부. 두부 쪽으로 피복석을 짜고 TTP로 먼저 막아놔야 돼요. 막아놓고 나머지 옆 사이드를 짜 올려야 되거든요. 일 순서가 그래요. 바다 위에 테트라포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200톤의 작은 돌덩어리를 바다로 쏟아부어 바닥을 고르게 다져야 하는데 아주 조금만 빼고 나빴죠. 오늘 방파제 인근 해역은 온종일 돌과의 전쟁입니다. 사석 작업이 끝나면 바로 피복석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쳐놓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 하면은 기공이 조공이 걸어가지고 주면은 물속에 있는 사람은 편한데 지금은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물속에다 피복석을 넣어놓고 작업을 빨리 하려고. 곧 있을 속고르기 작업을 위해 김학수 팀장도 만반의 준비를 서두릅니다. 자, 생다로 생다로 딱 짜고 돌 집어넣자. 굴착기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 내가 F를 전혀 못 듣는다고. 재빨리 확성기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라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품 세우고 들고 오른쪽 왼쪽.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울퉁불퉁한 돌이 제 위치에 딱딱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물속에서 한 땀 한 땀 조립해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너무 심 일단 걸치잖아. 뜻처럼 되지 않은 상황에 김학수 팀장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아니 바가지가 다 안 가는 거야. 저 바가지 뛰니까 바가지 뛰면 짧죠. 아, 나 바가지 이빨 펴도 안 되지. 품을 누랑 중간 넘쳐까지 가야 되는데 뭔 작업을 해. 뭐 하지. 아까 상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냐고. 한 1m 더 가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목회 지점까지 돌이 닿지를 못합니다. 로프에 매달린 채 돌을 당겨보지만 속수무책. 설상가상 굴착기와 호흡도 맞지 않습니다. 뭐 손신호도 안 되고 방향도 안 바꾸고 다 안 맞으면 길을 어떻게 해. 나 아까 내려가 포기해. 죽고 참나 아파. 아유. 뚫을 거 맞게 죽어야 죽고 아파. 뭐. 결국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답답하죠. 물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선생님도 답답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지. 물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드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그냥 그러리라 생각해야지. 그날 오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보에도 없던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파도를 살펴보던 송준호 소장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요. 햇바람이라 그래, 햇바람. 북동풍. 북동풍이 불면 파도가 세지기 때문에 방파제 공사하면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북동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하고 구름하고 날씨 정보로 봤을 때는 와요, 오기는. 오기는 오는데 장비를 다 맞춰놨으니 뭐 물론 캔슬하면은 하루 정도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하루가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늦어져야 되니까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 보려고요. 현장에는 새로 주문 제작한 거푸집이 도착했습니다. 재빨리 방수포를 깔고 작업을 서둘러 보는데 이 TTV 찍다 보면은 콘크리트가 흘러요. 그 폐기물이 이제 콘크리트가 폐기물이니까 이게 이제 모래 섞이는 걸 방지하려고 나중에 다 수거하려고 그래요. 저기 끼는 끼는 봐라 끼는 끼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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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김학수 팀장의 지시에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새 거푸집을 길들이기 위해 방리제부터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우리 레미콘을 치면은 거푸집하고 레미콘하고 붙는 거를 좀 잘 떨어지게. 거푸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철판 네 개가 필요합니다. 철판 하나가 300kg이 넘어 세우는 데만 해도 크레인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거푸집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 안쪽과 바깥쪽이 꼭 맞도록 거푸집을 밀착시키고 볼트를 끼워 거푸집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착착착 빠르게 진행되는 작업 모습에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내공이 느껴지는데 호흡이 척척 맞는 송준호 소장과 김학수 팀장과는 달리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정민구는 느릿느릿 아직은 많이 서툽니다. 정민아 바빠 빨리 해. 그 중간 하나만 딱 조이고 남은 게 있잖아. 힘 인간적으로 너무 높다. 너 보드 나올 정도만 해. 누가 어느 아빠가 아들한테 그러냐고. 안 그래도 때 끓인다고 마누라 한테 쫓겨나. 땅 끓이자. 끓여가지고 손으로 달아줘. 엔진 좀 줘. 달아줘. 말씀 세게 하시면 서운하거나 뭐가 없어요? 저는 일할 때 말고는 안 그러시니까 집에서는 또, 또 자상한 아빠입니다. 아빠 성격 급하냐? 니도 아빠 밑에서 알바하려니까 돈은 잘 주지, 아빠가. 사회까지 들어온 건 없어요. 아빠한테만 서운한 건 뭐 다 이게 너희들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지? 아빠가 아빠 혼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안 해. 세상의 아빠들은 다 위대한 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 보면서 그렇게 느꼈었고. 우리네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온종일 고단했던 이들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컬러 테트라포드가 반짝입니다. 기존 TTP를 이건 어제 그저께 찍은 거예요. 이건 어제 찍은 거고 오늘 또 찍어야 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저께 찍은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요 자리에다 요 거푸집을 뜯어서 옮겨가지고 또 오늘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찍게끔. 이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각색의 염료를 미리 준비한 시멘트와 섞어봅니다. 시멘트 색에 따라 색상과 채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배합 비율을 연구하는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물감이나 이런 그런 걸로 이제 색깔을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연 광물질에서 추출하는 특수한 색깔을 내는 그런 도료예요, 이게. 이번 방파제 공사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이용해 모두 156개의 컬러 테트라포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5년간의 대장정 끝에 탄생한 컬러 테트라포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술입니다. 기존 거는 따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미끄러워져가지고. 이게 발 디딜 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TTP 같은 경우는 돌기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드디어 현장에 컬러 콘크리트가 도착했습니다. 색이 제대로 섞였는지 콘크리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테트라포드의 품질을 좌우하는 공기량과 염분량도 검사해야 합니다. 일단 질기를 많이 보죠, 질기. 슬럼프. 너무 질거나 돼도 제품 면 자체가 안 나오니까 질기를 첫 번째로 보고 그다음에 타설 속도. 너무 빨리 쳐도 질기가 빠지기 전에 양생이 돼버려서 면이 안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타설 속도랑 주로 질기를 많이 봅니다. 공기량 4.3, 염분량 0.04% 모두 정상 수치. 온도도 문제 없습니다. 10도에서 30도씩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양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3, 4, 5번. 안전을 책임져줄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펌프카 조종기사와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펌프카와 연결된 붐대가 머리 위에 자리를 잡으면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데 거푸집 안으로 콘크리트가 팔팔 쏟아져 내립니다. 이때 콘크리트에 공기층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손목에서 터공을 하면 놀아가지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램콘을 밟으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하면 다짐하는 식이죠. 콘크리트에 공기가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제일 앞으로 뜯으면 램콘이 제품이 깨끗하게 잘 나오기를 바라죠. 무척 간단해 보이지만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타설 작업인데 20분 동안 공중에 서서 150kg의 붐대를 들고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콘크리트가 바닥부터 잘 펼쳐지면서 골고루 배합될 수 있도록 바이브레이터도 빠른 속도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모든 체력을 쏟아야 하는 작업이라 하나만 타설해도 몸은 금세 녹초가 됩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일해왔어도 이런 날의 작업은 역대로 힘이 듭니다. 안에 놓고 나오지 말라고. 흘리잖아, 안 막으면. 계속 나오니까. 아직 39개의 타설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시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앞바 장갑 하나 줘. 야, 저쪽 앞바 장갑 하나 줘. 몇 시부터 작업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5시 반부터 작업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챙이를 비롯해 망치 등을 꼼꼼히 챙겨갖고 작업장으로 나서는데요.
먼저 오후에 있을 타령 작업을 위해 거푸집의 볼트부터 풀어줍니다. 어제 찍은 삼바리를 지금 해체하는 거예요, 거푸집을. 이거 볼트가 몇 개나 돼요? 볼트가 지금 5개, 10개. 하나, 두 개, 세 개, 40개, 40개. 80개네요. 80개, 5개, 95개. 하나에 95개 정도.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일. 10개의 거푸집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테트라포드를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온종일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힘 조절을 적절히 하면서 볼트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거푸집이 새 거니까 별로 뭐 옆으로 벌어지고 안 하는데 오래 쓰고 이러면 따라가지고 많이 벌어졌다 많이 오버렸다 하니까 마지막 볼트 풀 때는 항상 조심해. 항상 거푸집 튄다 생각하고 이만큼 떨어져 해야 된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빵 튀면은 옆구리 같은데 맞죠. 작업 중 일어나는 모든 위급 상황은 모두 공정 과정의 지연과 연결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약속된 테트라포드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3일 만에 거푸집을 뜯어내는데요.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세심한 작업들. 혹시 섣불리 타령을 진행한 건 아닐까. 작업자들은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면이 고르게 잘 나왔습니다. 시멘트랑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걸 수화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양생도 잘 되고 아주 상태도 양호합니다. 송준호 소장의 지시로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타령까지 마무리됩니다. 타령을 위해 떼어난 거푸집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 또다시 조립을 시작하는데 쉼 없는 릴레이 작업에 지칠 법도 한데 눈빛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타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푸집의 볼트를 모두 해체하고 본격적으로 타령 준비에 나섭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망치로 충격을 줘서 거푸집을 분리시켜야 하는데 너무 세게 치면 부러질 수 있어 힘 조절이 관건. 거푸집에서 타령한 테트라포드는 양생을 위해 야적장으로 이동합니다. 남아있는 콘크리트는 온 힘을 다해 긁어내는데 매 작업마다 다음에 이어질 작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며 작업이 진행됩니다. 거푸집에 있는 시멘트 굳은 거를 제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또 깨끗하게 잘 이 TTP가 이쁘게 나오려면은 굳은 시멘트를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거푸집이 뒤틀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모든 작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작업자들의 일은 더욱 고되졌습니다. 아, 덥다. 인간적으로 벗어야 됩니다. 아유, 하이브 안에 살 것 같다. 철판과 콘크리트의 열기로 작업장 안의 온도는 무려 40도를 육박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쓰라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뭐 잔소리 하고 싶어서 잔소리 하는. 더워. 꿀 같은 휴식 시간. 작업자들은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송준호 소장이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일 단순 직종 하고 싶어. 머리 안 쓰는 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몸은 피곤해도 머리만 피곤합니다. 아우. 지금 뭐 산발이 지금 TTP 찍는 거는 뭐 단순 직종이기 때문에 별로 뭐 아무 잔소리 할 게 없는데 저 밖에 이제 방 파져 나가가지고 시공할 때는 다 신경 쓰이죠. 하나 열까지 뭐 크레인이 넘어갈 수도 있고 와야 터질 수도 있고 뭐 별 뭐 돌발 상황이 많으니까 항상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딸이 챙겨준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꼼꼼히 바르는 김학수 팀장.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야, 우리 딸이 어제 안마하다가 내 목 보더니 아빠 인간적으로 뒤에도 좀 발라라 이랬는데. 뒤에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
옛날에는 발랐는데 이거 바르면은 자국이 나잖아요. 창피하니까 이거는 뿌리면은 자국이 안 나. 잘 모르니까. 그전에 저도 사람들이 바르고 막 표시어 막나 뭐라 막 했어. 아니 너가 나한테 이거 발라가 뭐 하냐고 욕을 막 했는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야. 이거 바르면 아무 저게 표시가 안 나니까 좋아.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가족입니다.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을 재개하는 작업자들. 타령은 속전속결이 생명. 조금만 주저해도 바로 깨져버릴 수 있어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야생이 완전히 완벽하게 돼지가 성형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거푸집이 살짝만 이게 기스가 가고 깨져요. 이게 장비가 한 번에 탁 들어야 되는데 장비가 미숙해가지고 자꾸만 놨다가 들으니까 이 거푸집에 부딪혀가지고 기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태신 거잖아. 먹잖아. 한 번에 들으라니까. 바로 주춧도 넉넉하게 나잖아. 주춧하지 말고 한 번 확 들어버려야 괜찮아요. 확 들어버려도 되는데. 좀 들어봐라. 집 다 빨리 좀 들으시잖아. 들어야지. 아, 진짜. 집을 받고 있어야 된댔잖아. 나도 들어지지. 아까 저기서 팍 부딪혔어, 내려올 때. 이거 뒷판 넘길 때 부딪히지 않게 넘기라고요, 옆에 거. 아, 그래, 저도 좀 확 들어 올려가지고 뽑아 올려야 되는데. 들어! 에이, 뭐야, 이거. 생각보다 심하게 깨져버린 테트라포드.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거 크랙 갔나 봐봐요. 좋아. 몇 달간 공들여 만들었는데 작업자들의 상심이 커졌는데요. 수치 기준에 우리 거푸집 타령 강도가 2.5MPa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찍어본 결과 지금 3.09MPa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타령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지 표면을 확인해 봅니다. 깼을 때 바깥쪽에 물탈기가 좀 많은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레미콘 잘못은 없고 타설 잘못도 아니야. 이거 장비 미숙으로 깨진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잘못 나왔으니까 패치 청을 합시다. 이거 나머지는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한 시간 뒤에 뜯읍시다. 이거는 장비 교육 새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갑시다. 다행히 깨진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애써 만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기술자 입장에서 내가 만든 제품을 이렇게 직접 깨가지고 폐기하기까지는 참 많이 안타깝죠.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제가 지켜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폐기를 한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가 마르는 시간은 28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양생 기간을 거친 80개의 컬러 테트라포드는 오늘 최초로 경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거 세우는 거죠? 네. 8톤 규모의 테트라포드 무게를 로프가 이겨낼 수 있게 단단히 묶는 것이 관건. 테트라포드를 무사히 옮기기 위한 필사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애매하다, 애매. 조금 모자라네. 이제 안 맞으니까 저기 여기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요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가 공사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
일단 위치를 다시 바꿔보기로 합니다. 풀고 당기는 반복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게 중량군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애초에 놓을 자리에 어떤 형상으로 놓을지에 맞춰가지고 TTP를 들어요, 우리가. 버티기. 어디 봐. 쉼 없이 바다 위를 오르내리는 로프.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로프가 움직입니다. 로프를 당기기만 하는 단순한 작업이라 생각해 쉽게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아무리 쉬운 작업처럼 보여도 숙련된 베테랑이 아니라면 해낼 수 없습니다. 하루에 뭐 보통 이런 거 뭐 80개에서 100개 뭐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중간에 껴 맞추기가 안 맞아 버리면 하루 10개 놓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테트라포드의 무게도 보공 작업의 두려움도 아닙니다. 나의 손길에 누군가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사명감.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지금 녹색, 빨간색, 노란색. 외국 제품이나 이런 데는 로열티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만 이거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TTP거든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걸로 전 항구를 뒤덮는 게 제 꿈입니다. 오로지 해양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작업을 펼친 작업자들. 테트라포드에는 이들의 구슬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기술이 전 세계로 나갈 때까지 이들의 치열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